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 피해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 농민들의 상심이 큽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팔려야 할 배가 과수한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워 담은 지 불과 1시간 남짓 만에 떨어진 배가 담긴 바구니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떨어지기는 한 요 밑에 같은 데는 한 50% 떨어졌다고 보죠. 바람이 그래놓게 어찌고 할 수가 없죠. 심정은 더. 조생정은 어느 정도 수확을 맞춰 피해를 줄였지만 추석 대목을 노렸던 중만생종 배는 태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배의 무게가 크게 늘었고 가지를 지탱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워 낙과 피해가 컸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1,000헥타르가 넘는 과수원에서 배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사과와 감도 100헥타르 가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람이 강했던 태풍 탓에 4,000헥타르에 가까운 농지에서도 추수를 앞둔 벼가 쓰러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게 다 농민의 쓰러져 자식과 같은 배거든요. 네, 낙과된 배들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농협은 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편성해 피해 농민 지원에 나서는 한편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협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재난지역이라고 가정하고 농민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채 농촌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링링.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했던 농심은 떨어진 과일과 함께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